이렇게 물을 한쪽. 야, 플레이팅도 예쁘게. 깔아주고. 되게 파인애플 되게 야들야들할 것 같아요. 맛있어. 저게 다음 날 되면 까매지거든요, 뭔가. 또 더 맛있어요. 아, 고기를 이제 뼈가 많이 빠졌지. 그러네요. 한 시간 삶아가지고. 근데 잘 보면 안 빠진 놈들도 있어. 걔네들은 최대한 살려서. 자, 그럼 이렇게. 와, 이건 고기가 안 봐도 너무 야들야들해 보이네요. 진짜 약간 황금색이야, 황금색. 맛있어. 예쁘다. 야, 고기 양념 잘 뱉다.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국물을. 야, 진국, 진국. 오 마이 갓. 이게 집에서 나올 수 있는 비주얼인가 싶을 정도예요, 정말. 진해 보인다,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임금님 부럽지 않습니다. 푸짐하게 나오네. 이건 네다섯 명이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거 보통 한 4인 식구 기준으로 1.5끼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소고기를 정말 고급스럽고 푸짐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요. 평생 소갈비찜 레시피가 떴습니다. 자, 1등 소갈비찜 탄생입니다. 와, 비주얼 맛있겠다. 대박이다. 비주얼 봐요. 미쳤다. 갈비찜을 꼭 명절에만 드시자고 생각하는데 이거 배워두시면 평상시에도 소고기 요리 근사하게 갈비찜으로 하실 수 있어요. 와, 저 밥이랑 먹으면. 와, 뭐 주말에 남편분들 해야죠. 아, 그럼요. 해야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 제이슨 맛평가 궁금하다. 엄마가 갈비 정말 잘한다고. 맞아, 그렇죠. 맞아. 응. 근데 제이슨이 거짓말 못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해요. 네, 1등이잖아, 1등. 아~ 엄마보다 맛있어? 저 발, 진실의 발. 신양순 여사님. 어? 약간 지신 것 같은데.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야. 60년 전통 명인이 만든 것 같은 갈비찜. 처음에 그 짠 간장물에 조리듯이 익혀준 게 좀 효과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 닭간장. 싸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 깊은 갈비찜 맛. 뭔가 기름 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먹어도 속이 편안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와, 진짜 부드러워 보인다. 부드러워요. 한 시간이면 딱 돼요. 두 번에 먹으세요, 진짜. 와, 이건 무조건 해먹어야겠다. 진짜 맛있어요. 아니, 압력밥솥에 안 쪘는데도 이게 나오네요. 네, 괜찮아. 무가 되게 큰 역할을 해요. 연중작용을. 네. 밥이랑 저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겠어. 오 마이 갓. 애교가 막 나오네. 번복해졌어. 그 무에 그 풋내 나는 그런 느낌도 없고 맵다는 느낌도 없고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지? 세상에. 무랑 밥이랑 같이 쓱쓱 비벼 먹으면 되게 좋아해요. 아, 무도 너무 맛있겠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딸이 저 무를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먹으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들 얼굴 생각나네요. 그치? 역시 사랑꾼. 잘 먹을 텐데. 또 해주고 싶으니까. 형이 줄 게 있어, 내가.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아까 급하게 좀 담그긴 했는데 이거 뭐냐 하면은 뭐 줘요? 양념게장. 아~ 이거 대박 났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걸 따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레시피 받아서 해봤는데 와. 내가 어저께 되게 좋은 딸기로 정말 그냥 먹기도 아까운 산청 딸기로 이제 딸기찜 먹거든. 저 준범이 딸기찜 좋아하거든요. 같이 먹일 거예요. 진짜. 같이 먹어. 맛있어. 이거 진짜 돈 주고도 못 사. 앞으로 갈비찜은 누가 해요? 제가 하겠어. 방송에서 약속했습니다. 이번 생일에 현이야 기대해라. 갈비찜 해줄게. 진짜? 갈비찜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저걸 배워 드시면 남자들이 누가 물어보죠. 요리 잘한다며? 그럼 뭐해 잘해? 그럼 갈비찜 좀 해요. 와, 멋있어. 꼭 배워 드시면 좋아요. 멋있어. 이거 만약에 팔으라 그러잖아요? 저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맛은 너무 보장해요. 와, 아, 진짜? 네. 진짜 최고의 맛이니까 여러분들 이건 주저하지 마세요. 홈쇼핑 갔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갈비찜 먹고 먹으니까 지금 끓고 있어, 심지어. 많이 보던 거잖아, 여기서, 그치? 여러분, 돌아서면 밥이고, 돌아서면 밥이에요. 안 사실 거예요? 돌아서면 밥인데. 잘한다. 함께 낸 여러분들. 하실 수 있잖아요, 진짜. 음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데코 이제 홍고추만 살짝 뿌리면 내가 한 거지, 뭐. 그죠?
자, 지금 4분 남았어요. 4분 안에 못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게 놓치시는 겁니다. 왜냐면 앞자리가 달라져요, 나중에. 앞자리가 조명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오늘 꼭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좀 너무 저까지 뿌듯해지네요. 어, 자, 매진 5, 4, 3, 2, 매진! 매진입니다. 매진 떴어요. 진짜 매진이에요. 그리고 설날, 추석 무조건 하세요. 평생 갈비찜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는 우리 어남 선생의 평생 레시피. 평생 소갈비찜. 야, 이거 주말에는 오늘 갈비찜이네. 야, 이거는 진짜 우리 남성분들, 남성팀 도전합시다.